참말로 한별이한테 그래 말았나? 대답 못 하나? 네. 마그렌. 에잉? 와 위로를 못해줄 망정 친구 가슴에 못을 박는. 네가 그러고도 같은 반 친구라고 할 수 있나? 네한테 참말로 실망이 돼. 전 틀린 말 한 적 없는데요. 뭐? 뭐? 네 뭐라켄? 전 한별이 생각해서 해준 말이에요. 애들은 뭘 잘했는데요? 무조건 위로한다고 개인생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싸구려 동정 따위가 얼마나 힘이 되겠냐고요. 싸구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이놈... 야 이 자식아, 누구한테나 세상에 니처럼 만만한 게 아니야. 네가 힘들지 않다 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은 버려. 그거는 니 착각이고 교만이야. 여보세요? 엄마. 옆에 아빠 있니? 아니요. 다름이 아니라 주말에 시간 있니? 별다른 일은 없어. 잘됐다. 엄마 친구 애리 전에 메일로 봤지? 어차피 볼 사이니까 식사는 하자고. 아빠한테 비밀로 하고. 한별이 오늘도 안 나왔나? 네. 아, 이놈의 자식이 전화기도 꺼놓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대체 어디서 뭐 하는 게? 너 아는 사람 없나? 한별이한테 연락 오면 무조건 나한테 알리래. 차량. 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소심쟁이 이한별이 가출을 하다니 쇼킹이다 쇼킹. 아 누가 아니래냐. 아니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하여간 누구 때문에 위로는 못해줄 망정 상처난 애한테 아주 염장을 질렀으니. 지는 잘났다 이거지. 부모 빵빵하고 집에 돈 많고 그런 애가 상처가 뭔지 알긴 하겠냐. 한별이 이 자식 어디 가서 자살 같은 건 하지 않겠지? 윤희, 무슨 일 있는 거지? 차갑긴 해도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잖아. 그제도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고 왔었거든. 뭐 결국 그냥 갔지만. 시은아, 뭐야? 말해봐. 너흰 모른 채 해.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야? 뭔데? 혹시 집안일이야? 걔네 엄마 왜 갑자기 들어오신 거래?
혹시 윤인의 부모님 이혼하신다니? 애들한텐 소문내지 마. 왜 그래?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어? 아니야, 우리 딴 얘기했어. 딴 얘기라니? 무슨 딴 얘기? 윤아, 우리한테까지 이럴 필요 없잖아. 그래, 우린 네가 그런 것도 모르고. 주시은, 너 웃긴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고 다녀? 내가 말했지, 나 아무렇지도 않다고. 나 아무 소리 안 했거든?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다 불고 다니던지 말던지 난 신경 안 쓰니까. 너라네 정말 질린다. 힘들 때 손 내미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 주변 사람들 다 상처 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거야? 네가 그렇게 대단해? 그만 못해? 너야말로 남 일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게 네 취미야?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동정하고. 그래놓고 스스로는 꽤나 착하느라고 착각하겠지. 뭐? 나도 너 같은 애 질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 아이고, 꼭 뭐 다 알고 하는 말씀 같아서 바늘 방석이 쉽니다. 저는 어떻고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선 이혼이 죄긴 죄네요. 최성범 선생님. 예. 아, 안녕하세요. 저 공인 엄마예요. 이혼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초면에 이런 말씀 드려서 제가 죄송하죠. 윤희도 알고 계십니까? 그럼요. 이번에 제가 들어온 것도 이혼 수속 때문이에요.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제가 윤희를 데리고 나가려고요. 아마 빠르면 이번 학기 마치고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인사도 드릴 겸 유학 비자에 필요한 서류도 부탁드릴 겸 겸사겸사 온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일났네, 일났어. 아이고, 또 이리 꼬이나. 아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셨을 거예요. 윤희가 워낙 속이 깊은 애라서요. 어디 가서도 말하고 다니고 그런 애가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뭐 그래도만 너무 갑작스러웠어. 아직 확실히 결정은 남긴가요? 글쎄요. 애 아빠도 나름 입장이 있으니까 결판은 법정에서 나겠지만 어떻게든 전 윤희를 데리고 나갈 겁니다. 아유, 윤희 가가 워낙 어른 같아갖고 다른 아들